한반도 평화협력과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축제, 레츠 DMZ가 오는 17일부터 열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를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축제, 레츠 DMZ. 경기도가 16일 오늘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4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DMZ 축제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평화의 길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시민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한 학술행사 DMZ 포럼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라이브 인 DMZ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대규모 음악 공연 행사인 DMZ 콘서트와 전시 체험 행사인 DMZ 빌리지로 꾸며집니다. DMZ 런에선 DMZ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올해 안에 방영할 계획. 이 밖에도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오는 24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상어대 땅 DMZ를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Let's DMZ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 아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